나녀린 연초롱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바람. 따스한 봄볕을 즐기며 봄에 취한 그 어느 날. 어떡해. 어떻게 수박이 변하니? 수박아, 너 제철 여름 아니니? 봄 수박은 지금이 대세야. 우리 수박 먹으러 갈래? 1년에 딱 한 번, 5월에만 맛볼 수 있다는 요즘 대세 창원 봄 수박을 소개합니다. 봄 수박 출하가 한창이라는 이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분명 주렁주렁 많이 열려있겠죠? 네, 맞죠. 거기가 아니고. 문이 여기잖아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어디로 가요? 닫혀있어요. 정문입니다. 어머, 거기. 저기 있어요. 이상한데요. 뭐, 네. 수박 서리하러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서리는 범죄인 거 다 아시죠? 그럼요. 네, 알고 보니 다음날 봄비 소식에 혹시나 잘 익은 수박이 상할까 봐 문을 꽁꽁 닫아놓으셨더라고요. 어머, 이 소리. 떵떵아, 떵떵. 오, 소리 좋다. 잘 익은 소리입니다, 수박이. 와, 진짜 그러네요. 네. 보통 수박하면 여름에 한창 잘 익는다 생각하는데 지금 봄인데 봄에 수박이 나온다고요? 네, 저희 창원 대산 수박은 지금 이제 5월 달에 한참 출하가 바쁜 시기입니다. 아니, 크기가 다들 비슷비슷한데. 수박이 지금 이렇게 보여도 6kg 정도 돼요, 이 수박이. 6kg? 네, 요즘에는 4인 기준, 5인 기준, 뭐 가족들 수가 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인 기준에 가족 수에 딱 맞게, 딱 알맞게 먹을 수 있는 수박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어머. 아, 괜찮아.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죠? 그러게요. 아줌이 흐르는 대산 수박이 입안으로 쏙! 땀을 정말 많이 흘렸는데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과즙이. 이야, 진짜 달콤하고 싱그럽고 싱싱하고 시원한 맛. 정말 과즙이 입안에서 그냥 쫙 흘러나오는데, 야,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나,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언제 먹어도 꿀맛입니다. 아. 키우신 분도 만족하는 고기 맛. 고기 육즙 나오듯이 가즙이 지금 철철철 지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이틀에 먹고 올 수가 있어요. 수박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겠죠? 많이 드세요. 살 안 쪄요.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kg 수박을 들고 나르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는 수박을 더 많이 먹으려고 열심히 땄습니다. 아, 여기만 보면 여름이네요. 그렇죠? 이 수박 따느라 고생한 저를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셨다는데요. 지역 특산물 요리 전문가 조경래 셰프. 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설레요. 우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수박 자르는 소리죠. 저를 위해 조경래 셰프가 준비한 요리는요. 수박의 하얀 속살을 고명으로 올리고 분홍빛 수박 과즙을 활용한 새콤달콤 수박 국수입니다. 다음 요리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수박을 썰어서 소금에 절여주고 조물조물 밥을 뭉치면 설마하는 그 요리 맞습니다. 수박 초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얼핏 보면 저건 참치인데요. 타임다인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와, 예뻐서 어떻게 먹나 했는데 한입 먹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수박의 달콤한 과즙이 면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식감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네요, 수박국수. 새콤 달콤한 게 우리 셰프님이 맛있게 요리를 하셔서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창원 대산 수박이 맛있기 때문에 맞아. 이런 맛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이제 메인 요리 등장. 그냥 연어 초밥 같지 않나요? 제주도 그 해녀분들이
이 밥에다가 그냥 수박을 그냥 얹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응용을 해서 수박을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재미도 있고 맛도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혼자 먹고 싶은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수박을 소금에 절여서 수박의 단맛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어머, 진짜 기가 막힌 네. 맛이네요. 수박의 그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도 있고요. 진짜 예술이에요. 이거는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수박으로 어떻게 이런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제 마무리로 수박을 통째로 갈아 넣은 수박 주스입니다. 야, 이 수박이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것, 달콤함이 입안에 싹 퍼지는 게 진짜 기분이 싹 좋아지네요. 이 수박이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놔도 다 맛있네요. 맞습니다. 셰프님 어느 수박이라고요? 창원 대산 수박. 창원 대산 수박 많은 분들이 달콤함을 좀 느끼시면 좋겠네요. 제가 진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데 셰프님하고 우리 리포터님한테만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비밀이요? 네. 저희가 5월 5일에서 5월 8일까지 4일간 대산면 일대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수박을 판매를 합니다. 오. 네. 시중가에 무려 20%나 할게. 오. 네. 오. 꼭 와봐야 되겠네. 이야. 비밀입니다, 이거는. 네. 6시 내 고향 시청자분들에게 귀뜸해 드릴게요. 수박